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호 시간이 짧다고 느낀 분들 있을 겁니다. 남구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심신수련장 앞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짧아 이용객들의 원성이 컸던 곳입니다. 짧아가지고 막 뛰어가는 적. 그러고 노인들이 중간에 덜 건너고 신호가 바뀌어서 당황할 때도 있었어. 앞산과 연결되어 있는 이 횡단보도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걸음이 느려서인지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호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좀 짧아가지고 저기서 건너려고 하면 그만 더 끔찍해. 좀 지르게 해줄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기도 하고 저 오다 보면 막 그만 더 끔찍해. 이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이 30일 0시부터 27초에서 34초로 연장됐습니다. 34초는 노인 보호구역 내 도로폭 20m 이상 횡단보도에 적용되는 신호 시간입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보행 시간은 아직까지 10초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는 여유를 갖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될 정도입니다. 앞산순환도로가 시속 60km까지 운행이 가능한 구간이고, 교통량이 많아서 운전자들이 운행을 서두르는 곳으로 노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대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건너기에 빠듯했던 횡단보도는 신호시간이 연장되며 안전한 건널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구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